오리엔티어링 매개 변수는 다 수정했어요. 결과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지만요. 그럼 현재 설치된 앵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워프 게이트의 오리엔티어링 장치를 조정했으니 과부하만 없다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야, 익스큐셔너, 어서 오게. 벨라 지역으로 가는 시공간 통로가 열렸어. 익스큐셔너 소대가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벨라는 대지향전의 헬가드 제7구역 관할이었네. 2년 전 데빌 게스트 소대가 그 지역에 들어가 현지와의 연락이 재개되었지. 제7구역에서도 우리 쪽과 공조를 원한다고 하더군. 이번 임무에서 셜리앙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으면 하네. 벨라 지역까지 잘 데려가 주게. 셜리는 오빠의 행적에 대한 단서를 최대한 빨리 얻고 싶어해. 현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셜리앙의 상태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으니 누군가 여정을 함께해 주길 바랄 뿐이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은데 그저 오빠가 너무 걱정돼서요. 벨라 지역에는 그레이라고 불리는 침입 생물이 있다고 하네. 현지의 생태 균형과 인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들었어. 제7구역과 그레이의 위협에 대응할 방법은 협의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제어되기 전까지는 항상 조심하게나. 클리어 박사님께서 워프게이트의 매개 변수를 조정해 주셨으니 자네들이 준비를 마친다면 언제든 출발할 수 있어. 제7구역의 본부는 미러시티라는 대도시에 있네. 그곳에 라센 사령관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을 거야. 기나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렴. 드디어 오셨군요. 오랜만이에요, 페퍼씨. 컨디션은 어떠세요? 머리가 어지럽거나 몸이 불편하지는 않...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어요. 괜찮아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장거리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만큼 잘 적응하실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제7구역 소속 은하 연구소입니다. 이 설비로 에스페리아 대륙과 다시 연락을 취하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미러시티에 온 건가요? 이 연구소는 화남 사막의 북쪽에 있는데 미러시티랑 그렇게 멀진 않아요. 봐요! 바로 저기예요. 저는 은하연구소의 연구소장 에바입니다. 제7구역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환영해요. 라센 사령관님도 두 분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니 언제든 미러시티 본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브롱스 엔지니어가 연구소 근처에서 잠재적인 시공간 파동을 감지했다네요.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주변 지역을 모두 덮을 정도로 크다고 해요. 혹시 모르니 우선 연구소 안에 잠시 머무르다가 시공간 파동이 조금 잦아들면 출발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렇군요.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브롱스가 계속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니... 페퍼씨? 제9구역에서 파견된 익스큐셔너는 몇 명이에요? 2년 전 여기로 파견된 데빌 게스트 소대랑 메릴씨, 제로씨, 그리고 휴마씨랑 세미어씨도 있어요. 아, 여러분도 포함해야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미러시티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갔어요. 아마 그레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논의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레이... 엘링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미러시티에서는 꽤 심각한 사안이에요. 저희는 그레이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으니 에바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에바 소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얼마든지 대답해드릴게요. 언제부터 무서운 생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헬가드가 이 문제를 인지하기 전에 이미 그레이가 저희 측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 몬스터들이 특수한 공간 이동 능력과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 저희 거점 몇 군데도 그레이의 습격을 받고 폐쇄되었어요. 9년 전 미러시티 의회는 벨라의 모든 주민을 각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철수시켜 그레이의 위협을 막으려고 했지만 2차 이민 계획은 보류되었죠. 5년 전 연구팀에서 코드네임 경청자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레이의 생태에 관한 거였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프로젝트 책임자인 클라이브 박사님에게 여쭤보세요. 에바 소장님!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간의 파동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차원 어비스가 만들어낸 시공간 단층에 의해서요! 히로스가... 브롱스, 연구소의 상황을 재빨리 본부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세요.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파동 때문에 전파의 교란이 일어나 본부와 통신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세요. 안전요원에게 통지해 밖의 시설을 봉쇄하고 방호용 파워필드를 기동하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번 시공간 파동을 만들어낸 건 희귀한 고차원 어비스입니다. 연구소는 그레이의 습격에 단단히 대비해야 해요. 당장은 본부와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몬스터들이 대규모로 습격해온다면 이곳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예요. 저희가 방어를 도울게요. 따라오세요. 시스템 경고, 1급 경계, 1급 경계. 모든 기존 트위너는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경고 해제 시까지 대기 요망. 저길 보세요. 어비스의 동반 개체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몬스터들을 잠깐 잠재운 것뿐이에요. 브롱스가 주변 여러 곳에서 불안정한 시공간 균열을 감지했다고 하니 아직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미러시티와의 통신은 회복됐나요? 아직 미러시티 본부와의 연락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곳에서 시공간 파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빠르게 지원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연구소의 남은 에너지로는 방호 파워필드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페퍼씨, 여기 남아서 연구소를 지켜주세요. 저와 셜리는 포위를 뚫고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러 갈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저쪽에 있는 전지형차로 사막을 빠르게 건널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조심히 다녀오세요.
모터가 끈질기게 뒤쫓아오고 있어요. 셜리, 일단은 터지고 미러시티에서 만나자. 알겠어. 익스큐셔너, 공격 대응을 주시오.
다친 데는 없죠? 전 제7구역의 린입니다. 연구소의 상황은 어떤가요? 미러시티와 그쪽의 연락이 아예 끊긴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했어요. 에바 수장님이 시설의 입구를 봉쇄했고 페퍼 씨가 방어를 돕고 있어요. 린, 어비스 말인데요. 시공간 균열 속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 녀석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당분간은 섣불리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연구소 근처의 그레이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문제죠. 메릴, 연구소에 지원할 부대를 맡아서 이끌어주세요. 전 일단 이 친구들과 함께 라센 사령관님을 뵈러 가야겠어요. 갑시다, 익스큐셔너. 루비, 따라와. 우리 왔어. 올라가자. 우리 비행기 타. 루비, 너 미아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루비는 미아가 좋아요. 루비는 미아랑 같이 앉을래요. 그래, 그럼 네가 미아 데리고 올라가. 미러시티의 입구는 하늘 위에 있는 건가요? 그레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러시티 안전팀이 대규모 방어 파워필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상으로는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유일하게 개방된 입구는 미러시티 공항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 같이 타죠. 린씨? 코엘씨, 라센 사령관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사령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내무보좌관 코엘, 미러시티를 대표하여 제9구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엘씨, 안녕하세요. 미아, 괜찮아? 미아가 원래 이런 식으로 말했었나요? 미아의 언어 프로그램이 살짝 고장나서 가끔 말을 제대로 못... 미안해, 여러분. 코엘씨, 시리는 아직도 휴가 중인가요? 시리씨요? 아직 이틀 정도 휴가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 오늘 아침 급히 본부에 소환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요. 저희 운이 좋은가 봐요. 시리는 미러시티의 기술 컨설턴트라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미아도 수리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본부에 있으면 좋겠네요. 빨리 가보죠. 예, 따라오시죠. 벨라에 사는 사람들은 서프레서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곳의 판타지 타워는 대재앙 중 큰 손상을 입어서 옴니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임 사령관님께서 진행하신 연구 개발을 통해 옴니엄 방사능에 대한 내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벨라 지역의 옴니엄 방사능 누출이 거의 없어져서 이제는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저게 바로 벨라 판타지 타워입니다. 미러시티는 저 타워를 둘러싸고 건설된 곳이죠.
린 씨 아닌가요? 린 씨야말로 벨라 청년들의 우상입니다. 얼마 전 린 씨가 혼자서 강력한 어비스를 한 마리 해치우셨거든요. 아, 이곳이 바로 제7구역 본부입니다. 함께 라센 사령관님을 뵈러 가시죠. 안색이 좋네요. 시리? 이런 데서 마주치네요. 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래요. 코엘 씨에게 소식 들었어요. 절 찾으셨다면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라고요. 도망가지 않아줘서 감사하네요.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린 씨가 절 찾으신다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거절하겠어요? 근데 저 지금 휴가인 거 알죠? 일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먼저 성의를 좀 보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오아시스 레스토랑 최상층 특별석으로 예약해주면 되나요? 거기 음식이 맛있긴 한데 뭔가 좀 더... 10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거의 두 달 반이네요. 좋아요. 그래서 본론이 뭐죠? 제가 뭘 해줬으면 하는데요? 이 두 분은 제 9구역에서 오신 손님들이에요. 미아라는 AI 서번트가 있는데 그 아이의 언어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귀찮겠지만 수리 좀 해주세요. 응? 제 9구역에서 온 AI 서번트라고요? 미아, 혹시 딸기 크림이든 도넛 먹고 싶지 않아? 잼이든 케이크는 어때? 아니면 푸딩이나 밤 초코롤? 밤, 초코, 롤. 어린애 둘이 참 재밌게 잘 노네요. 시리씨, 정말로 미아를 고칠 수 있나요? 언어 프로그램 말이죠. 시도는 해보겠지만 미아 같은 모델은 저도 처음 봐서요. 우선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해보죠. 시리는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예요. 걱정하지 말고 미아를 맡겨봐요. 그럼 우선 라센 사령관님을 만나뵈러 가보죠. 걱정 말고 볼일 보러 가봐요. 나는 제7구역 사령관인 라센이다. 어서 오게. 직후에 대해서는 엘릭 사령관에게 들었네. 사람을 시켜 미러시티의 통행기록을 조사해보았지만 직후와 관련된 기록은 없더군. 만약 그가 정말 벨라 지역에 왔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랑 접촉을 피하려고 꽤 노력했겠어. 라센 사령관님, 지크가 어비스의 영역 안에 갇혀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생각도 해봤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비스의 영역? 라센 사령관님, 그게 뭔가요? 고차원 어비스는 주위의 작은 범위에 이상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네. 우리는 그걸 영역이라고 부르지. 어비스는 영역 능력을 사용해 빠르게 현실 공간으로 이동한다네. 지크가 어비스의 영역 안에 갇혀있다면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다고 보면 돼. 날 따라오게. 이 배양주 안에 담긴 생물 샘플은 모두 고천 어비스를 처치하고 체내에서 획득한 것이라네. 우리는 이걸 크리스탈 폴이라 부르지.
크리스탈 폴은 어비스 영역 능력의 핵심이야. 모든 크리스탈 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비스 영역 능력에도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샘플들은 아주 진귀한 것이야. 크리스탈 폴을 연구해 어비스의 생물 특성과 영역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 심지어 그들처럼 공간을 제어하는 능력도 가질 수 있었다네. 그런데 크리스탈 폴은 어비스로부터 떨어져 나온 순간부터 점점 생물학적 활동성을 잃게 돼. 이 세 개의 크리스탈 폴은 이미 연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더 많은 샘플로 연구를 완성해야 하는데 말이야. 아주 강한 고차원 어비스만이 이렇게 특수한 구조를 형성하지. 게다가 목표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더더욱 어려워졌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엘릭 사령관님께서 저희에게 공간 감시 및 측정 기술을 전수해 주셨어요. 상당히 진보한 기술이죠. 라센 사령관님께서는 이 기술을 어비스 활동 감지용으로 만드는 걸 연구 중이세요. 전 특별 임무팀을 만들어 탐지된 어비스를 지정하고 포획해 제거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팀에 들어와 임무를 도와주면 좋겠네요. 어비스에 관한 연구가 빠르게 마무리될수록 지크의 단서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린,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두 손님은 먼 곳에서 오신 만큼 어비스의 특성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군. 사냥에 협조하는 일은 조금 더 진중하게 진행했으면 하네만. 알겠습니다, 라센 사령관님. 그러면 익스큐셔너와 셜리 씨를 잘 모시도록 하게. 미러시티 안에서의 숙식은 최대한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걱정 마십시오, 사령관님. 전부 준비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힘들었으니 이제 쉬러 가죠. 자, 그럼 먼저 미아의 상황을 보러 갈까요? 그 다음 호텔로 데려다 드릴게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어려운 걸 시켜볼까? 미아, 시리셜리 시리셜리 셜리 시리셜리 라고 말해봐. 시리셜리 시리 시리 언니,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시리, 미아는 잘 고치고 있나요? 미아 같은 모델을 AI 서버트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 로봇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진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이곳의 환경이나 기후에는 조금 적응했나요? 에스페리아 대륙에는 이렇게 광활한 사막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좀 놀랐지 뭐예요. 건조한 사막지대에 이렇게나 큰 도시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다니. 미러시티에는 완벽한 자원 회수 시스템이 있어요. 식수, 음식, 에너지원의 배급을 엄격하게 계산해서 미러시티의 인구 규모에 맞게 공급할 수 있죠. 20년 전 우리 과학자들은 대대적인 환경 개조를 통해 이곳 사람들에게 더 나은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었어요. 성공의 문턱까지 갔었죠. 어비스가 출몰해서 모든 걸 다 앗아가기 전까지는요. 사막의 열악한 환경도 어비스 때문인가요? 어비스가 지표면의 수많은 생태 연구소를 파괴하는 바람에 환경 개조 계획이 중단되고 생태계도 크게 훼손됐어요. 심지어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죠.
이곳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겠군요. 미러시티의 기록 보관소에는 모든 과거의 역사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러 가보세요. 잘 됐다. 나도 이곳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 같이 가볼래? 그래, 같이 가자. 여기가 바로 미러시티 기록 보관소예요. 관내에 있는 수많은 전시품들이 이 땅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린 씨는 같이 안 갈 거예요? 미안해요.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요. 원격으로 일을 좀 처리해달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럼 재밌게 보고 오세요. 일이 끝나면 이 앞에서 기다릴게요. 전시물 좀 봐.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 아이다의 후계자에 있을 때도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쭉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네. 언젠가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행성도 생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갈 길이 멀긴 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오빠를 되찾아야 해. 더 구경하고 싶어? 충분히 봤으면 린 씨를 찾으러 가자. 잘 보고 왔나요? 엄청 다양한 소장품들을 봤어요. 이곳과 에스페리아가 한때 같은 세계였다고 생각하니 왠지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네요. 세미오 씨에게 들었는데 그쪽에는 높은 산과 바다, 빙하와 설원이 있다면서요? 저처럼 미러시티에서 태어난 사람은 강철 네온의 도시나 벌거벗은 사막, 돌무더기 같은 것만 평생 보며 자랐어요.
번거로운 일들이 다 끝나면 에스페리아 대륙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예쁜 경치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군요. 언제든 환영할게요, 린 씨. 뭐야, 지금 저 초대한 거 맞죠? 약속한 거예요? 당연하죠. 약속할게요. 장기 거주 게스트로 입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린 씨. 아니에요. 저도 당분간은 미러시티에 머무를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이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그레이를 처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테니 말이죠. 루비,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알겠어요. 린 씨, 루비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루비는 먼저 간 친구가 떠나기 전에 맡기고 갔어요. 꼭 루비를 지켜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다들 그렇듯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망했다, 망했어. 시리 씨, 미아는 잘 고쳐졌나요? 사실 살짝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긴 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요? 직접 보세요. 미아. 미아가 왜 말을 못하는 거죠? 미아 같은 모델의 AI 서번트들은 대재앙 전에 이미 단종돼서 현재 사용되는 언어부팀 모듈이 미아의 코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고치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리 언니...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진짜 걱정 마세요. 제가 미아는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고쳐볼게요. 미아를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런데 두 분께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미아의 코어 시스템은 옴니엄을 부팅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미라시티의 옴니엄 기술은 몇십 년 전에 이미 없어져서 제겐 옴니엄 비축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조금 수집해줬으면 해요. 아, 벨라 지역에서는 옴니엄을 쉽게 찾을 수 없어요. 판타지 타워가 대재앙 이후로 무력화돼서요. 하지만 에바 소장님을 찾아가 보세요. 우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익스큐셔너. 무슨 일인가요? 에바 소장님, 저희가 옴니엄을 조금 수집해야 하는데요. 시리 씨가 소장님께 부탁드리라고 해서요. 옴니엄을 수집한다고요? 시리 씨가 미아를 수리해주고 있는데 미아가 대재앙 전에 개발된 모델이라 기동하려면 옴니엄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미안해요. 옴니엄 비축분을 조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에너지는 워프 게이트의 작동을 유지하고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빌려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옴니엄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재앙 이후 벨라 지역의 옴니엄 비축량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특정 생물의 몸에서만 극소량의 옴니엄 물질을 채취할 수 있죠. 생물의 몸에서요? 복합적인 작용으로 일부 생물체들의 몸에 일정량의 옴니엄이 누적되었을 거야. 옴니엄이 부족하다면 그런 생명체들을 찾아서 채집해보도록 해. 제로씨가 설계하고 업그레이드한 옴니엄 채취 장비가 있는데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서두르지 마. 시스템 업데이트와 테스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해.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오도록 해. 익스큐셔너, 셜리씨, 메리씨. 제로, 세미어한테 답장은 받은 거야? 메릴, 여기 살짝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데. 뭔데? 이상한 알을 발견했는데 어쩌면 그레이가 남긴 걸지도 몰라. 주변에 잠복하고 있는 그레이가 있을까봐 좀 걱정되네. 너도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제로는 일하는 중이고 나도 지금 연구소에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럼 익스큐셔너랑 셜리는? 너희가 대신 갔다 오면 안 될까? 부탁해, 부탁. 알겠어. 그럼 우리가 다녀올게. 고마워. 좌표는 보내줄게. 이따 봐.